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및 예방. 현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20년 2월 18일 기준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구 의료원에 격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 수는 총 31명으로 늘었습니다. 31번째 확진자 역시 중국 등 해외 여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제기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오전 해외 여행력이 없는 한국인 61세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1번 환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인데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고 중국 등 해외 여행력도 없다는 점에서 31번 환자는 앞서 발생한 30번째 부부 환자와 비슷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29번째 부부 환자 역시 해외 여행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정부가 우려하는 감염이 현실이 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과 예방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포스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과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퍼져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는 폐렴과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 비슷하다고 하였고 1월 20일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호흡기계 바이러스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까지 약 6년 주기로 세계적인 이슈가 될 만큼 그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스와 메르스와는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치명적이진 않아서 사망자는 지금까지 집계된 것에 따르면 2.6%로 그나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승인된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는 없기에 더욱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년 1월 기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 및 의료원 등의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2주 내외로 발열 등을 동반하며 잠복기 이후 주요 증상은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실시간으로 발생 현황을 모니터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침과 콧물 등 일반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기침과 콧물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 기침과 함께 목감기 증상이 있는지 살피셔야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인후염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두통, 몸살, 피로감이 있으면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기타 호흡기 감염과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도 두통, 몸살, 피로를 야기합니다. 넷째, 발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흔한 증상이므로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체온을 재봅니다. 38.0C가 넘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기타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짧아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 곤란을 발생시키며 이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 발생 시 즉시 병원에 가거나 응급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된다면 1330으로 우선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권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이 있으시면 바로 상담을 받고 응급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하기. 기침 등 호흡기 질병자는 마스크 착용하기.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올바른 예방수칙 행동을 통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하루 빨리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세는 국번 없이 1339번으로 신고하세요.